자, 여기가 이제 모종동일 거예요. 모종동. 아, 뭐 특별한 건 없죠? 특별한 건 자, 일단 쓰다. 자, 봅시다. 이거는 꺼지기를 자, 넣기 전에 이미 탱기까지 다 꼽았죠. 탱기까지. 자, 지금 온도가 있기 때문에 까딱 하면 멀칭이랑 이 터널 비닐이랑 붙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서 진행을 하세요. 아직 급한 게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. 그래, 천천히 해요, 천천히. 요 간격도 중요해요. 여기가 지금 9m 하우스니까 9m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파이프 길이에요. 파이프 길이를 그 개념이고 암폭은 9m니까 정해지겠죠? 5m? 아니지. 얼마고? 이게, 생각 안 난다. 5m? 뭐 5m? 50? 뭐 이런 개념이겠죠? 9m라는 개념은 파이프 총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인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파이프 여기 전체 높이가 또 달라지는 개념이다.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덥다. 확실히 더워. 갑시다. 식물을 심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. 계속 시설, 토양,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계속 잡아 나갑니다. 누가 뭐래도 하우스 안, 하우스 밖 이 모든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쪽 천장도 몇 개다, 패드가 어떻다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들렸을 때 장단도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다 한 번씩 보라는 개념이에요. 최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막 전체를 안 찍어요. 자, 참고하세요. 이상입니다. 근 한 100군데? 100군데가 일주일에 10일 그 단위로 계속 이제 회전이 될 것 같네요. 계속 제가 동선 체크 중이거든요. 본격적으로는 11월달 되면 이제 오전 오후 다녀야 될 것 같고. 자, 아무쪼록 계속 봐요. 하우스 크죠? 그리고 저쪽 뒤쪽에 뒤쪽에 갈리기 아닌 갈리기 쳐놨고 이제 꺼지기가 좀 더 밑으로 들어가겠죠. 자, 쟁기 쳐놨고 쓰다. 그러고 하우스 사이사이. 많은 분들이 하우스 사이사이를 정말 많이 그냥 생각하는데 농사 잘 짓는 분은 잘 짓는 그 기준 애매하지만 아무쪼록 배수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농사 짓기가 좀 더 편합니다. 편하단 말은 다른 말로 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21도 나와요. 그냥 밖에 온대. 밖에 있는데 21도야. 21도 그러면 하우스 안은 도대체 몇 도일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밀봉을 해놔요? 정말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봐요. 밖에 있어도 이만큼 뜨거운데 하우스 안을 밀봉을 하면 안돼. 항상 온도라는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. 자, 이거 큰 문 슬라이딩이죠. 슬라이딩. 자, 배수로. 제가 뭔 말이 하고 싶은지 알겠죠? 좀 많이 생각해요. 하우스가 엄청 크네. 자, 이건 이제 쟁기인가 보다. 쟁기, 로타리, 갈리기, 그리고 굴렁쇠 이런 부분들 항상 쓰임을 알아야 되고 재배로는 큰 틀을 알아야 되고 그 틀 내에서 자꾸 세부를 나눠야 됩니다. 세부를 쪼개면 쪼갤수록 좀 더 순이 안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. 자, 그 포인트는 물과 온도, 습도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세요. 오늘 하루 만에 바뀌는 건 없어요. 이게 누적이지. 누적되면서 순간적으로 팡 바뀌는 거지. 자, 그렇게 해서 바뀌어버리면 다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. 계속 세부를 알아야지 큰 틀을 잡아가는 겁니다. 이해가 되죠? 자, 이상합시다. 이상입니다. 아이고, 온도 올라간다.
조금만 들어와도 22도야. 그러면 밀봉 해가 안에 있으면 35도, 40도란 얘기예요. 이상입니다.